여름이 되면은 이게 부패해가지고 악취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오수, 폐수 이런 게 다시 내려가서 바다 오염시키고 그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,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토이센 대표 우아영입니다. 바다 오니까 되게 좋네요. 고향에 온 것 같네요. 네. 이게 그 바다 파도에 썰려가지고 하얗게 된 거예요. 이거 되게 이쁘죠?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제가 만드는 이 재료가 뭐 무수히 깔려 있잖아요. 지금 이거 줍는 것처럼 이렇게 주워와서 시작을 했어요. 이거를 한 자루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저기 LG화학연구소에 가서 파쇄를 해서 만들어 보니까는 아주 조잡하지만 만들어져요. 그래서 이게 되는 거구나.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진화되어 온 결과물이 지금 보이는 뭐 달 항아리고 거기 뭐 팔각병이고 그래요. 예. 제가 이제 고향이 거제도예요. 통영하고 거제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굴 양식을 제일 처음 하고 굴 이게 인성분이 있어요.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으면 달빛처럼 빛이 난다고. 저는 한동안은 되게 그 굴 무더기를 아름답게 봤는데 한 20년 전부터 한 15년 전후부터 굴껍데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이게 부패해가지고 악취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. 굴 양식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굴껍데기를 쌓아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오수, 폐수 이런 게 다시 내려가서 바다 오염시키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, 사람의 문제가 된 거예요. 지금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하고 사람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환경 문제, 이게 사람 사는 문제거든.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기후위기 오고 그러면 사람 다 죽는다니까. 제가 한 지 10년대, 10년? 그때부터 이제 굴껍데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뭐 만드는 이거 가지고 캐릭터만, 캐릭터. 피규어 만들었어요. 그때 한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투입 대비 아웃풋이 가장 커지는 게 캐릭터였어. 교육하는 교구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티스트들, 뭐 젊은 작가들하고 콜라보해서 BYI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한 7, 8년 뭐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. 완전 망했어요. 직원들 다 내보내고 한 1년 반 동안 놀았어요. 어느 날 그 선배 친구가 인센스 공장을 해요. 코로나가 터지고 난 2년 차에 한 20억 정도 팔린다는 거예요.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공장 갔다 오다가 인센스가 잘 나가니까 인센스 홀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인센스 홀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우리나라 거기 국보 1호가 어디예요? 네, 숭례문이죠. 그러면 왜 흥인지문, 동대문은 왜 국보가 아닐까요?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개는 잘 안 알았거든요. 그런데 달 항아리는 단일 하나의 유물인데 국보가 세 점이 있어. 그런 게 하나도 없어.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센스 홀드 1호 달 항아리를 만든 거예요. 국립중앙박물관인데 152개 하루에 다 팔렸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요즘 뭐 신세계 면세점, 롯데백화점, 뭐 와디저 이런 데 뭐 여러 곳에 이제 팔리고 있죠. 최근에 가장 그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6월 달에 한국 국립오페라단에서 문화예술계 VIP들한테 준다고 200세트를 가져갔어요. 이제 떼돈 버는 거는 시간 문제 같아요. 세상을 머리로 배우는 사람, 가슴으로 배우는 사람, 발로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품 개발하고 이러다가 뭐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나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으면 분리수거장을 많이 가요.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다 킵을하고 가지고 있고 안 중요한 거는 버린다고. 거기에 가보면은 내가 궁금해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많다니까. 실제로 와디제 펀딩 하기 전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코너에서 팔고 있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와디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된 거는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 한 명이 와디저에 다니고 있었어요. 그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한 세트 들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거 너무 이쁘다고 그리고 새로운 패키지나 다른 상품하고 패키지 구성을 하면 와디저 펀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펀딩을 시작했는데 그때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한 4,000% 정도 달성한 것 같아요.
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일본에서도 거기 펀딩을 해보자고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그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.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스토리나 임팩트를 주어 놓으면은 다른 데에서 입점 문의나 아니면은 연락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전략이 성공했던 것 같아요. 이 론칭을 해 나가는 순서가 작가는 아니지만 그런 공모전이나 작품전에 먼저 출시를 하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좀 이렇게 프리스티지 마켓에 출시를 하고 상품의 포지셔닝을 예술 작품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가격과 제대로 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제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 포지셔닝의 플랜입니다. 예. 저는 그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빠랑 같이 사업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 했어요. 그런 이야기만 꺼내기만 하면 와이프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사라져요. 아버지 이야기 듣지 말라고.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난관도 뭐 많고 제일 사업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건 돈 문제예요. 돈. 그래서 제가 그 와디즈 펀딩하고 좋았던 게 막 사람들이 이쁘다 이거 네가 만들었나 막 그런 거 올려주고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 이럴 때 막 그 막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맛을 보면 또 태어나지도 잘 못해요. 모든 것의 성공과 모든 것의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.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을 얻어내고 그게 발전을 하기 위한 이 동력이 되는 거지.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그 내가 뭔가 창조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.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티지 못했으면 10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10년 됐거든요. 예. 제가 지금은 이 굴 껍데기의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전복 껍데기가 남아있어요. 잘 알다시피 이 전복은 빛깔이 되게 이쁘잖아요. 전복하고 이거를 섞어 놓으면 또 다른 어떤 색감, 질감이 있는 어떤 소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. 전복 껍데기 처치가 곤란한 양식업자나 그런 분이 마을이 있으면은 그 연락 주시면 같이 해서 한번 새로운 거 만들어 보고 싶고. 제가 이제 거기 학부를 법대로 다녔다고 그랬잖아요. 출세를 하고 이러고 싶어서 왔던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하고 돈 없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야기하기는 쑥스럽지만 해외로 입양 간 친구들 부모 찾아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. 굴껍데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들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나이가 젊었든 늙었든 꿈을 못 이루는 게 슬픈 게 아니고 꿈이 없는 게 슬픈 것 같아요. 저는 그래 죽는 날도 이렇게 꿈을 꾸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.